브라질을 점을 본다고요? 제가 오죽하면 이거를 물어보겠습니까? 저도 황당하긴 한데 가능하신 분께 제대로 조금 필요한 답변이 있어가지고 엇갈려서 뭔가 강아지요? 예. 강아지 점을 왜 봐요? 아, 그럴만하게 진짜 거기서 조금 볼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이라 아니 그 당황스럽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 보고 언제 안 보고 싶은데 강아지를 왜 점을 보시는데요? 제 말이요. 아, 말씀해 보세요. 왜요? 아,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. 여기서 선생님 뭐 화내시려는 것도 모르겠는데 화내도 솔직히 욕해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고 뭐 강아지가 그 뭐야 누구를 환생한 것 같아요? 뭐라고요? 환생한 거 아니죠? 뭐 이런 거 뭐 소리가 이제 그 말이 아니고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오죽하면 저도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네네 원래 직종이 좀 직업이 좀 강아지 이런 관련된 일을 용돈삼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예,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하도 이 일을 자신 있고 하니까 뭐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강아지 이제 수정을 시켜놓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날짜는 막달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초음파해서 첫 달에 선생님이 자꾸 안 보인대요 세 번이나 해도 네 어찌됐건 저를 욕하는 상관없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세포나이가 안 나오길래 여러 번 하가지고 일단은 그냥 저도 지쳐가지고 뒷발이 지쳐서 일단은 있는 상태였는데 막 이번에 한 3일 전인가 다른 심장 뭐 타로 선생님도 말 듣고 뭐 어찌됐건 죽는 신용으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상이 안 보였는데 이제 결론은 뭐 간단히 말하면은 타로 신점 철학인데 철학까지는 일단 애매하고 나머지 분들 한 40명 가까이를 제가 이제 점사를 봤는데 강아지 걸로만 제 건 다 때려치우고 네 근데 처음 이제 임신 시킬 때부터 계속 임신했을 거다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제는 배 안에 확실하게 아기가 들었는데요? 이 말도 10번 정도 들리고 아 애가 강아지가 임신을 했냐 안 했냐? 엑스레이상이 안 나오니까 오살나게 근데 전 자꾸 선생님들은 계속 보인다 하고 내가 그래서 머리가 짙어질 것 같아 이제는 아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누구 말대로 교배를 시켰는데 임신이 안 됐나 안 됐나 모르시는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보통 업자들 말로는 손끝으로 만져지면은 보통 이제 손에 만져진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기자 손에 감각이 들어가니 모기는 안 가지고 뭐 어쨌건 병원에서도 안 나오는데 계속 있다 하니까 배 안에 확실히 들어있다 하니까 나로서는 하도 눈물밖에 안 나와도 이제는 아 모르겠어 저희 쪽에는 아마 강아지 점 보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. 아 근데 이제 저도 아는데 네. 녹화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차라리 동물병원을 한번 가보시죠. 갔다 왔다니까요. 갔다 왔는데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지. 아이고. 에휴, 어제 지쳤으면은 뭐 어제 그러겠습니까? 하도 선생님들이 그러니. 아니요. 제가 봤을 때는 예. 점 보는 것보다 예. 동물병원 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동물병원을 차라리 여러 군데 가시든 하는 게 훨씬 낫지. 이걸 점 보지 마세요. 네. 아이고, 혹시 죄송하지만 뭐 선생님 생각에도 다른 분들이 있다는 게 거짓말로 아니 생각하실까요? 아니 저는 저는 뭐 무당이 아니지만 아, 네.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게 훨씬 나아요. 그거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로. 그분이면 차라리 점 보는 것보다 병원 가시는 게 더 빠릅니다. 그렇긴 하죠. 네. 근데 이거 병원에서 뭐 찍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안 나왔으면 이거나 이거나 돈 낭비긴 한데 임신 안 된 거예요.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막판에 타로를 하나 봤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. 혹시 오진 아니고 옆으로 엑스레이가 뭐 새끼가 안 비춰진 게 있을까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라도 보여 카드가 그렇게 뜻한다 하길래 내가 거짓말 치지 마. 그 전화번호 줘봐요. 전화번호 줘봐요. 내가 전화해서 환불 받아줄게 그거. 말 같지도 않고요. 아 차라리 병원을 보내는 게 나아요. 그게 네. 강아지 임신 여부를 그거를
일단 병원 가보세요. 병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네. 네.